자, 컨셉 실전 듣기 실전 테스트 7번 지문 가보도록 하자고. 자, when 또 나오는 순간 뭐뭐 할때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왜? You when it comes to 몰라? 뭐뭐에 관해서 when 나왔다고 또 뭐뭐 할때 하지 말고 뭐 그것이 올때막 이러지 말고 뭐뭐에 관해서라는 의미야. 자, 프로모트 한다는 얘기는 촉진시킨다는 얘기네. 자, 소시오 코그니티브 디벨롭먼트 하니까 사회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에 관해서 peer 또래들이 can 할수 있습니다. every bit 하면은 어느 모르보나 말이 좀 그러네. 자, 또래가 어루모노보나 as helpful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만큼? 선생님들만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파악해야 되겠다. 사회적 인지 발달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사회적 인지 발달에 관해서 같은 또래 애들들이 선생님만큼이나 도움이 될 수가 있대.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가. 포인트는 또래라는 거지. 자, 사실 또래들은 can be 뭐뭐일 수 있습니다. unskilled 하니까 미숙하고 그리고 confused 성가실 수 있습니다. 뭐만큼 성가실 수 있냐면은 novice student만큼. 학생은 학생인데 novice 하니까 어떠한 학생들? 초급반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있지? 자, 촉반 학생들만큼이나 미숙하고 성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when novice work together, 그 초급반 학생들이 함께 일할 때,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뭐 학생이 일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공부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때 그들은 종종 source, 요인이 됩니다. 뭐의 요인이 됩니다? distraction의 요인이 됩니다. 디스트랙션 하면은 산만함의 원인이 됩니다. 자, 사회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너희 또래들이 선생님만큼이나 도움이 될수 있다. 근데 사실 또래들이란 건 그렇잖아.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잖아. 약간 좀 미숙하고 산만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산만한 애들끼리 함께 공부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다들 집중을 못하는 일이 생기겠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when novice 그 초급반 학생들이 work 공부를 하는데 누구와 함께 공부한다면 more able peer가 함께 공부할 때 얘가 이제 중요해. 무한해. 또래는 또래인데 더 able 유능한 또래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산만한 애들 말고 그 중에 하나 똑똑한 애 하나 딱 끼면은 그들은 루틴리 통상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비슷한 종류의 진전을 보여줍니다. 뭐에 있어서? 인지 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인지 발달이냐면은 그들이 보여주는데 그들이 누구와 함께 공부할 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때 보여주는 비슷한 인지 발달의 진전을 역시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냥 또래들끼리 공부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껴야 돼. 그렇지. 좀 똘똘한 애 하나 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똘똘한 애가 하나가 끼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아이들의 인지 발달 보여지는 그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해. 자, this happen 이러한 일은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느냐? 초급반 학생들이 새로운 전략을 픽업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면서
그들이 옵저브를 관찰하면서 뭐를 관찰하냐면은 성과인데 누구의 성과? 아까 전에 그 더 유능한 또래의 성과를 관찰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습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 저렇게 공부를 하네? 그러니까 성적이 저렇게 잘 나오네? 이걸 얘들도 학습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자기의 학습 전략으로 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인지 발달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만큼이나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자, able peer, 그 유능한 또래는 또한 make idea collaborator, 이상적인 collaborator,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uniquely, 특별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에 민감하냐면은 그 초급반 학생의 영역인데 어떠한 초급반 학생의 영역이냐면 이러한 초급반 학생의 영역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Proximal 하면은 근접의 Development 하면은 결제니까 근접 발달의 영역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즉 하는 거 보니까 6번이 이제 5번에 대한 걸 풀어 써준 거야. 자, 5번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6번을 갖고서 우리가 파악해주면 돼. 즉, 다시 말해서 자, 유능한 또래가 특별히 근접 발달에 있어서 민감하다는 것은 이게 뭔 소리냐? After the more able peer, 자, 부터 뭐뭐 했을 때더 유능한 또래가 어떠한 기술을 배웠을 때 뭐와 같은 기술이냐? How to solve a particular algebra problem과 같은 자, 이건 대수학. 대수학이 문제는 알 필요 없고 수학인데 졸라 어려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정 졸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혔을 때 그는 keenly 뚜렷하게 be aware 인지하게 됩니다. 뭘 인지하게 되느냐? critical need, 결정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필요성이냐면은 그 노비스, 그 초급반 학생들의 결정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and 그리고 concentrate, 집중하게 되는데 뭐에 집중하게 되느냐? 그의 guidance, 지도를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그 중요한 기술 영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볼까?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할 필요 없어. 자, 우리가 뭐 민채, 창령이, 지안이, 혜림이 우리가 다 친구야. 자, 이 중에서 좀더 유능한 친구, 당연히 창령이. 아니, 일단 학벌로 보나 뭘 보나 내가 뛰어나잖아. 니네 뭐야? 니네 중졸이지? 나 대졸이야. 왜 이래? 어? 자, 유능한 창렬이가 이렇게 딱 껴.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뭐 크게 문제 안될것 같고. 자, 요 부분만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고. 자, 창렬이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하나 배웠어. 뭘? 둘러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웠어. 자, 이렇게 방법을 배운 후에 이제 창렬이가 인지를 하는 거야. 뭘 인지하느냐? 이 초급반 아이들, 즉 민채, 지안이, 혜렴이 이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이 대수학 문제를 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지도에 있어서 그 방법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다는 얘기. 야, 이러한 A라는 문제 푼다 보니까 이 B라는 공식을 알아야 되더라고. 이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B라는 공식을 지도하는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해갖고 너희들이 발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주제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 사회 인지 발달의 중요한 또래의 역할. 하지만 이 또래는 그냥 또래 아니야. 졸라 유능한 또래 걔가 하나 껴 있어야 된다. 지안이 민채 해림이 셋이 뭉쳐봤자 아무 소용 없어. 창년이가 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중요 부분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한지문 한번 공략해 보자고. 자, 또래가 선생님만큼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2, 3이 얘기하려는 부분인데, 유능한 또래와 함께 공부할 때 유능한 얘가 하나 껴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다음에 이상적인 협력자가 되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저기 앞에 나와 있는 however 같은 경우는 뭐 정리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즉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얼마 안 했었으니까 요거 동의어까지만 파악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 That is, 즉 다시 말해서라는 의미인데 얘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In other words. 그 다음에 In short. 그 다음에 Namely. In other words, in short, namely. 즉,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들이야. 즉, 다시 말해서. 오케이. Okay.